다음으로 만나보실 선수는 이혜인 선수입니다. 어제 쇼트 프로그램에서 또 아름다운 연기를 클린하게 펼쳤던 이혜인. 이혜인 선수의 프리스케이팅, 노틀담드 파리 OST로 함께합니다. 시퀀스를 중간에 배치해주고 후반부에 세 번의 점프가 남아있습니다. 트리플러츠, 더블토, 더블룹, 3연속 콤비네이션. 오늘도 완벽합니다. 오늘도 아름답고요. 오늘도 감동을 줍니다. 아, 이혜인 선수 스스로도 정말 감격스러웠던, 클린했던 프리스케이팅입니다.
너무너무 잘해줬네요. 아, 기쁨의 눈물을 붉히는 이혜인 선수고요. 아, 정말 이번 시즌 이혜인 선수의 이 프리스케이팅을 보고 광민정 해설위원도 정말 명작 한편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명작을 지금 함께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뭐 워낙에 스케이팅 스킬도 좋고 굉장히 표현력도 뛰어나고 안무 수행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점프를 클린하게 되면 뒤에 연결되어 있는 스텝 시퀀스나 뭐 코레오 시퀀스까지 더 배로 힘을 내는 선수잖아요. 네. 두 번째로 구성했던 어려운 점프, 트리플 러츠, 트리플 토르 콤비네이션. 잘 버텨줬고요. 또 바로 더블 악셀 트리플 토르까지 콤비네이션 점프 두 가지를 연결시켜줬습니다. 아, 그러면서 자신감이 붙었고 네. 이혜인 선수 특유의 이 표정 연기에도 더 힘이 실렸습니다. 상체 움직임, 엣지의 깊이 뭐 이런 거는 너무나 훌륭하죠. 네. 마지막까지 모든 걸 쏟아내는 모습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혜인 선수 스스로에게도 정말 오랫동안 감격스러운 기억으로 남을 것 같은 아, 오늘의 프리스케이팅이었습니다. 네. 네. 프리스케이팅 137.41. 어제 있었던 쇼트 프로그램과 함께 205.84. 김채연 선수를 넘어서서 이 좋은 높은 점수의 이혜인 선수 다시 한번 네. 눈시울을 붉힙니다.